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9차례 방문했는데 8번이 권순일 대법관실로 기재됐고 그중 3번은 만날 사람도 권순일로 적혔습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결론을 내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2020년 9월 퇴임 이후 최근까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을 지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지만 전원 합의체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 이상의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에 대한 전원 합의 체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전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 의견이 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전원 합의체 최종 회의 중 5대5인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에 서면서 7대5로 무죄 취지 결론이 났습니다. 이 판결로 이재명이 2심 판결을 뒤집고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 판결의 쟁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이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문 중 권 전 대법관의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반영된 부분은 토론회 중 후보자의 발언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수 의견은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맥락을 보지 않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후보자는 법적 책임을 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재명이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은 허위로 밝혀졌지만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토론의 발언을 수사하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했을 때에만 처벌한다는 법리도 권 전 대법관이 낸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수 의견은 후보자 토론의 발언에 수사권이 개입되면 수사권의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선거 결과가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도성에 대해서도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익들은 내로남불이며 헌법정신인 표현의 자유를 악용합니다. 즉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방송토론의 발언이 법리상 퍼블리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 전 대법관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수 의견은 공표란 사전적 의미대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 알림, 즉 공개 발표를 뜻한다며 모든 의사소통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돼 공직선거법의 목적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선거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거짓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선거 실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두 사람의 관계와 이 지사의 판결을 연결 지었다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가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만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선고 전후로 만남이 집중됐습니다. 대법원 최종 재판에서 이재명을 무죄 판결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권순일, 퇴임 이후엔 화천대유 고문으로 한 달에 1,500만원씩 큰 돈을 받았습니다. 또한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친분이 있던 언론인 김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유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 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며 당시 주심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와 관련해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이 심리한 이재명 재판에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고 당시 재판 자료에는 화천대유와 성남시의 계약 관계 등이 포함됐습니다.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 지사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화천대유가 등장하지 않지만 2심 판결문에는 화천대유가 3번 나오고 성남의 뜻이 1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결국 변호사 단체가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해 권 전 대법관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뻔뻔하게 막말을 하며 버티고 있는 쌍용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한 특검을 속히 수용하길 바랍니다. 특검 거부하는 자는 범죄자입니다. 이상입니다.